안녕하세요, 왁개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람쥐 케이지 대청소를 하면서 간단한 팁들을 알려드릴 영상이에요. 이 영상 촬영 직후에 건강 악화로 계속 업로드를 못하고 있다가 결국 이사를 했죠. 바로 그 직전에 촬영하고 편집 중이던 영상인데요. 촬영해놓은 게 아깝기도 하고 처음 만들어졌던 우디의 집의 마지막 기록이니까 그냥 업로드하려고 해요. 우디 집을 청소하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황 점검을 해볼 거예요. 아직 화장실 구역을 못 정한 우디가 주로 머무는 곳이 여기저기 변을 보는데, 변을 치우면서 주로 어디서 쉬는지, 어딜 좋아하는지 대충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쳇바퀴는 깔끔한데 자주 굴리니까 안에 있는 변들이 밖으로 튀어나간 것 같아요. 촬영 전에는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 해먹에도 변이 있고요. 화장실에 변을 많이 보긴 했네요. 기특하게. 그리고 이건 솔방울인데, 이 솔방울 사이에 간식 같은 걸 숨겨둘 거예요. 일단은 그냥 가지고 놀으라고 놔둔 상태이고요. 먹이 체크는 정말 중요한데, 우디가 어떤 걸잘 먹고 어떤 걸안 먹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배추는 조금 남기긴 했지만 잘 먹은 것 같고요. 오이 같은 경우엔 많이 남겼네요. 과일들은 숨긴 건지 흔적이 안 보이고요. 오이 껍질이 벗겨진 채로 있는 걸 봐서는 다음에 줄 때는 껍질을 벗기고 줘야 될것 같아요. 놀이터 겸 쉬라고 만들어준 단상 주변은 여기저기 갉아먹은 흔적이 있어요. 주로 이 갉은 곳에 사과나무를 더 감싸줘야 될것 같아요. 지지하고 있는 나무가 약해지면서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갈이용 사과나무를 따로 주고는 있지만 역시 매달려서 갉아먹는 게더 편한가 봐요. 고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디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집을 바꿔가야겠죠? 그리고 역시나 모래통에도 변이 보이네요. 거기에 변을 보면 이 목욕할 때 똥밭에 구르게 되는 건데, 아직 그걸 모르나 봐요. 자, 이번엔 이동장을 보여드릴게요. 이동장도 상당히 지저분하지만 오늘 말고 나중에 청소할 거예요. 왜냐면 우디가 지금 저 이동장 안에 숨어 있는 아이 괜히 건드렸다가 더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체크하고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울토마토를 이리저리 옮기면서 먹다 보니까 바닥에 저렇게 자국이 남아요. 그래도 먹이는 잘 먹고 있네요. 간식으로 준 메론씨도 다 먹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 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건데, 좀 미스테리한 게 보금자리 뒤에 숨구멍으로 자꾸 톱밥을 버리고 있어요. 저 구멍을 막고 싶은가 봐요. 저도 잘때 이렇게 빛이 새어나오는 데 있으면 막고 자는 버릇이 있는데, 저랑 좀 비슷합니다. 일단 대충 한 바퀴를 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를 시작해 볼 거예요. 일단 그릇들은 먼지와 기타 붙어있는 과즙이든 곡식 찌꺼기든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곰팡이나 벌레가 끌수 있기 때문이죠. 또 가끔 우디가 밥그릇에 변이나 소변을 볼 때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신경을 더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은 과일들도 버리는 게더 좋아요. 아깝다고 뒀다가 상한 거 먹고 탈이라도 나면 골치 아프니까 신선한 것만 급여하도록 할게요. 자, 이 청소에는 물티슈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케이지 청소를 할때 페인트 붓이 정말 좋아요. 사용한 거는 재활용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새 것을 구매해서 쓰도록 합시다. 페인트 붓이 생각보다 잔먼지를 잘 썰어주기 때문에 좋아요. 자, 보시면 깔끔하게 잘 털어지고 있죠, 먼지가. 주로 간식은 과일을 주는데, 이 과일 같은 경우 과즙이 나와서 바닥이 끈적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 끈적거리는 과즙이 우디 발바닥에 묻어가지고 계속 끈적끈적거린다면 우디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가능하면 바닥재를 깔아줘서 더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죠? 그럼 묻을 일이 없을 거예요. 주변 장난감이나 데코용들도 일단 한 곳에 치우고 바닥을 정리해 주셔야 확실하게 정리를 할수 있겠죠? 먹이 같은 경우에는 곡식을 가루내고 다람쥐용 분유를 섞은 거기 때문에 오래 상온에 두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눅눅해진 것도 있고요. 이것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소할 때까지 바닥에 깔아줄 거를 구하지는 못했어요. 지금은 신문지를 깔고 있어요. 이것저것 깔아봤지만 신문지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신문지를 까는 뭐 요령 같은 거? 그런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해치 위에서 본 모습인데요. 변이 보이죠? 이 위에서 쉬다가 그냥 변을 봤나 봐요. 이것들은 핀셋으로 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이 버풀 같은 것이 변화가 엉켜가지고 붓으로 쓸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핀셋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줬고요. 그냥 손으로 집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 다람쥐 변 같은 경우는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이 손에 묻거나 하는 경우가 없어요. 소변과 섞이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도 뭐 영상 촬영 중이니까 핀셋을 이용했는데 평소에는 그냥 손으로 해서 이렇게 제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휴지로 해가지고. 그다음은 임시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에 변을 많이 보긴 했네요. 이런 거 보면 참 기특해요. 위치 알려주기 위해서 통 안에 변을 뭉쳐두긴 했지만 밖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을 화장실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혹시나 해서 보니까 역시 화장실 안에다가 먹이만 숨기고 변을 보진 않았네요. 안에다가 숨긴 건 땅콩이에요. 땅콩을 여기 숨기기 전에 목욕탕에다가 숨긴 건지 모래가 묻어 있었어요.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목욕탕 안에 들어있는 모래는 별로 믿음직스럽지 못하니까 조만간 흙을 사서 깔아줘야겠어요. 흙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흙들은 벌레나 기생충 등에 이렇게 감염된 흙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구매해서 쓰시는 게 좋고요. 날씨 좋은 날 햇볕에 말려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자연에서 자라는 다람쥐들은 상관없지만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들은 외부에 대한 기생충이나 이런 것들에 참그 감염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잘 신경 써 주셔야 돼요. 이 자연에서 가져온 거라고 나뭇가지라든지 흙이라든지 이런 거 함부로 막풀 같은 거 함부로 주시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도토리나 그런 것도 산에서 가져왔다가 괜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꼭 그런다고는 볼순 없어요. 근데 그 산에서 나오는 다람쥐들이 먹는 그런 곡물들, 도토리 이런 거 그냥 주변에 있는 애들 먹으라고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목욕탕을 체크해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핀셋으로 변들을 제거하기는 힘들 것 같으니까 도구를 바꿔 봅시다. 그냥 일반 그 생활용품 중에서 구하기 쉬운 그면 삶을 때 쓰는 뜰채 같은 건데 고양이 변 치우는 것처럼 가능할 것 같아서 한번 써봤어요. 한 손으로 촬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힘든 것도 있고 해서 꺼내가지고 본격적으로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청소 도중에 우디가 혹시라도 탈출할 수 있으니까 입구를 막고 청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톱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로는 잘안 쓰는 것 같지만 이것저것 활용하는 것 같으니까 좀더 보충을 해줬고요. 모서리에 자꾸 대소변을 뭉쳐놓으니까 배변패드를 깔아뒀는데 성능이 좋네요. 이것도 새로 갈아줍시다. 자, 청소하는 도중에 실수로 쾅 소리를 냈는데 우디가 놀랬나 봐요. 소리를 지르네요. 낮잠 자는데 깬다고 짜증내는 걸 수도 있어요. 다람쥐를 키우면서 느낀 거지만 얘가 은근히 성질을 많이 내요. 화날 때마다 소리를 좀 지르는 것도 있고요. 확실히 다람쥐는 사나운 동물이 맞습니다. 자, 아무튼 좀더 공간을 확보하고 이제 슬슬 감자를 수확할 시간이 됐어요.
자, 이렇게 검게도 나오고, 이번엔 콩 사이즈네요. 처음 해보는 건데, 이 뭉치는 거 보고, 아, 다람쥐 소변이 작게 뭉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소변이 밑으로 가라앉은 건지 벽쪽면으로 해서 바닥에 다 뭉쳐져 있었어요. 이게 병을 치우기엔 정말 좋기는 한데 장단점이 확실한 모래인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먹이를 숨기다가 먹을 수도 있으니까 좀 불안한 것도 있고요. 화장실용 모래보다 부드러운 흙이나 모래를 넣어주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이게 먼지 날리는 감도 없잖아 있거든요. 여차저차해서 마무리는 했으니까 일단 뚜껑과 주변 것들을 잘 닦아서 마무리를 하고 제자리에 뒀습니다. 이번엔 나무 선반들을 갉아먹은 가루들을 치울 건데요. 이 나무들도 참운 좋게 구한 거지만 사과나무처럼 가루로 찢어지는 나무라도 다행인 것 같아요. 가시처럼 길게 찢어지는 거는 우리가 갉아먹다가 다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가루로 나오는 거 보면은 참딱 이갈이하기 좋은 나무인 것 같아요. 근데 나무 종류를 물어볼 걸 그랬는데 무슨 나무인지를 모르겠어요. 역시 일반 빗자루로 쓰러지는 것보다 붓으로 쓰러지는 게 훨씬 잘 쓸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손잡이가 짧아서 더 사용하기 편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주변 밭까지 다 치워주시고요. 다람쥐가 변을 싸고 밖으로 집어던지는 건지 껍질과 변이 밖에서 자주 발견이 됩니다. 이 다람쥐를 키워보셨던 분들은 공감할 수 있는 건데 절대 먹이를 얌전히 먹지 않아요. 먹이 그릇 내에서만 먹고 이렇게 껍질을 넣어두면 좋겠는데 다 헤집어놔요. 마치 제가 어렸을 적에 레고를 가지고 놀때그 어떤 부품 하나를 찾기 위해서 다 헤집어놓는 것처럼 아마 우리도 먹고 싶은 곡물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뒤지다 보니까 주변에 흩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입에다가 곡물 같은 거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가지고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장소에 가서 먹거든요. 아마 자기가 그곳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장소에다가 먹이 그릇을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제일 좋은 거는 다람쥐의 행동을 관찰한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변 정리가 끝났으니까 꺼냈던 데코용품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두고요. 밥그릇에 올라타다가 이 밥그릇이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운데에 고정을 시켜줬어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곡물을 혼합해서 기존에 줬던 이유식하고 반반 섞어서 놔둔 건데 이거를 우디의 밥으로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곡물을 혼합해서 기존에 줬던 이유식하고 반반 섞어서 놔둔 건데 이거를 우디의 밥으로 챙겨줄 거고요. 이거는 밀웜인데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주면 과하게 살이 찔 수도 있기 때문에 뭐든 적당한 게 좋고요. 이번엔 간식을 리필해 줄 건데 아직까지는 우디가 가장 좋아하는 게이 방울토마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방울토마토는 꼭 구매를 해오고요. 이 배추 같은 경우에는 싼 배추예요. 겉에 있는 거를 제거하고 속에 있는 거를 줘봤는데 잘 먹더라고요. 가만 보면 물을 아직 먹지를 못해서 야채로 수분 보충을 하나 봐요. 빨리 이렇게 물통도 사용할 줄 알게 되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리고 기타로 이렇게 물그릇으로 따로 그릇을 지금은 주고 있었어요.
아, 물론 이제 이 영상은 과거 영상이지만 지금은 물통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통도 자주 갈아주고 있고요. 솔방울과 사과나무를 넣어주고요. 이렇게 청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케이지 청소는 다 끝났지만 이동장애 역시 지저분한 게 걸려요. 하지만 자고 있는 우리가 방해될 수도 있으니까 놔뒀다가 나중에 케이지에서 놀고 있을 때 그때 이동장을 치워주도록 할 거예요. 아니, 그보다 일단은 제 방을 먼저 치워야겠네요. 아, 빼먹은 게 있어요. 과일 파먹은 거랑 물은 갈아줘야겠죠? 물을 먹지 않았다 혹은 물이 아직 남았다고 해서 가만두면 안 돼요. 물은 자주자주 갈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에 좋아요.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